자, 이어서 저희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성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뭐 팬들도 들어오기도 했었고, 전북이 우승 DNA를 발동시키면서 역전 우승의 각을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은 진짜 뭐 3년 연속 우승을 했고 정말 K리그 최초로 4회 연속 우승을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고기도 먹은 놈이 먹는다고. 와, 우승 이제 경기 시즌이 막판으로 가면서 뭔가 우승을 향해서 조금씩 무섭게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작년이랑도 똑같아서 굉장히 비슷하죠. 데자뷰가 아닌가. 그 연맹에서 이제 스케줄 짜잖아요. 이렇게 좀 재밌게 스케줄 짜는 그 스케줄 담당자는 굉장히 또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 칭찬드립니다.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이제 홈에서 광주를 불러들이면서 4대1로 대파를 크게 이겼어요. 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뭐 3천여 팬들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자체는 손준호가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쉽게 경기가 풀어나갔고, 이후에 이제 계속 전반전에 이제 쿠니모토 득점까지 터지면서 2대0 앞선 채 이제 후반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도 뭐 교체로 투입됐던 선수들, 뭐 김보경이라든지 한경원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김정환이 이제 광주에서는 한 골을 많이 했지만 크게 이제 경기 그 결과에 결과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광주가 크게 패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국가대표 그 소집에 다녀왔던 이주용이라든지 손준호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역시 이제 뭐 대표팀이라는 마인드가 또 이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 모라이스 감독도 뭐 기자회견 때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죠. 반면에 광주의 라인업은 신선했어요. 네, 올 시즌에 이제 기회를 많이 못 받은 선수들이 좀 많이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여파가 아직 안 끝난 펠리페와 이제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었던 아슐마토프는 이제 어차피 돌아오면은 자가격리 기간이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 광주는 스플릿 그 파이널 A로 올라가면서 크게 뭐 지금 뭐 목표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단과 선수의 합의하에 아슐마토프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시즌은 이제 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핵심 선수는 좀 없었어요. 대신 이제 뭐좀 새로운 얼굴들로 선발 명단을 꾸리면서 키워야 하는 선수들이. 박진석 감독은 이제 뭐 조금 다른 플랜 B를 좀 가동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북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것을 마치고, 이제 경기가 조금은 일찍 끝났잖아요. 그리고 울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우승 경쟁 이야기는 울산전 얘기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대1 승리에는 모라이스 감독의 용병술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전반 초반부터 이제 많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 손준호 선수의 3분 만에 터진 선제골 외에도 그 전에도 사실 좀 찬스들이 좀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라이스 감독도 경기 초반부터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다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뭐 후반전에 또 교체로 변화를 줬지만 교체 투입된 선수들조차 득점에 가담을 하면서 네 골이나 터뜨렸다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이 사실 이제 닭공의 이미지는 워낙 강해서 그런지 뭐네 골, 다섯 골은 쉽게 넣는 이제 팀으로 뭐 저조차도 그렇게 계속 지금 맞아요. 그런 줄 이미지가 있는데, 알았는데. 사실 이날 경기 네 골이 올 시즌 처음 리그에서 네 골을 터트린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만큼 올 시즌은 조금 이제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다음 시즌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전북은 이제 전북만의 경기력으로 좀 올라오지 않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 DNA가 꿈틀거린다는 말이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박진석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생각이 했어요.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박진석 감독도 플랜 B를 점검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와 함께 기회가 부족했던 이제 경기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선수들에게도 이제 동기부여를 해줬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뭐 순위가 굳어졌다고 해서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더욱더 간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좋은 결과를 거뒀으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될것 같고, 또 기회가 부족했던 선수들도 더 간절하게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함께 요즘... 동해안으로 갔잖아요. 아, 그렇죠. 동해안 더비를 보러 갔습니다. 옆에 취재하시고 전 옆에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드리고 이랬는데 포항이 2년 연속 마지막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반복되는 영원 회기. 약간 이런 거 진짜 미체의 영원 회기.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올 시즌에도 이제 마지막 동해안 더비가 뭔가 네. 굉장히 스토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지금 경기가 되고 있는데 포항이 사실 전세지 한 무승부 정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박빙의 승부가 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포항이 뭐 변수가 많이 나왔어요. 선제골 자체가 너무 이른 시간에 나왔고 네. 시작하자마자 그죠. 그리고 또 후반에 후반 초반과 뭐 초중반쯤에 또 퇴장 선수들이 나오는 네. 바람에 경기가 이제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올 시즌 마지막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이 이제 예상밖의 대승 4-0 대승을 거두면서 네. 올 시즌 이제 FA컵 포함해서 세 번의 동해안 더비에서 다 졌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만회를 했고 그다음에 일류첸코 그리고 팔스비치는 동반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네,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점이 된다고 얘기하셨을 때 이제 비욘 존슨이 동점골을 터뜨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발로 나온 후에 퇴장을 당했어요. 네, 그 선발 명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주니어가 먼저 나올 네. 줄 알았고 비욘 존슨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현 아나운서 때 제가 경장 가는 길에 이제 울산이 먼저 한 골을 넣고 네. 포항이 그래도 홈팬들도 오고 했으니까 네. 역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네. 2-1 상황에서 비욘 존슨이 투입돼서 네. 동점골,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2-1 무승부를 끝낼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일단 뭐, 비욘 존슨이 선발로 먼저 나왔고, 주니어가 후반 교체 투입이 됐었고, 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불투이스 선수 그리고 비욘 존슨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울산이 9명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했고 네. 포항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볼만 했습니다. 왜냐면 팔로세비치 선수가 교체였어요. 네. 뭐 이제 2주간의 그 A매치 기간 동안 큰 지금 좋은 휴식 기간을 거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그 전 A매치 기간 전에도 워낙에 이제 흐름이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김기동 감독은 중원 조합 자체를 이제 최영준, 오범석 그리고 좀 더 앞선의 이승모 조합으로 나왔는데 와 최영준, 오범석 조합을 보면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경험 있는 베테랑 위주로 좀 꾸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 네. 이것이 이제 승리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도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 때 했던 이야기가 네. 중원 조합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울산에 이제 기술적인 선수들이 또 많고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네.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강한 압박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상대가 빌드업을 제대로 못했고 네. 그 결과 이제 울산이 측면으로 볼을 내주고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단조로운 네, 공격 네, 패턴으로밖에 네. 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원 네. 조합에 대한 전략. 좀 전략이 잘 먹혀 네.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의 승리 공식을 완전히 트라우마가 버리면서 포항이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2주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실을 바란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 전반 초반부터 코너킥 상황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네. 그 코너킥 상황이 그냥 무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날카로운 네. 그런 세트피스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선제골 자체도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고 뭐 경기 그 세트피스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그냥 뭐 운 좋게 그런 찬스가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후에 김기동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전민강 선수가 이제 우측 풀백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센터백도 보던 선수기 때문에 뭐 장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더 제공권의 우위, 높이의 우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진 네. 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영상 지금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고 네. 뭐 뒤로 돌아가는 선수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류첸코가 이제 뭐 노마크 찬스로 네. 헤딩을 따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경기 전부터 훈련 때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강상우 선수가 이날 또 도움을 두 개나 기록을 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도 강상우 선수 킥이 워낙 좋고, 지금 이제 도움왕 욕심도 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볼 때는 강성우 선수의 집중력도 굉장히 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전략을 토대로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포항을 흐트러놨던, 울산을 흐트러놨던 포항이고요. 저희 다 어제 새벽에 와서 정신이 네, 그쵸. 없지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그 기자회견에서 강상우 선수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아, 어쨌든 그렇죠.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 김도훈 감독님이 또 차분하게 페인을 설명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김도훈 감독님은 이제 기자회견장에 들어와서 그래도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침울한 표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처음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한테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팬들께는 좀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경기 자체는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근데 뭐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이 경기뿐 하나 한 경기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한 시즌 이 우승이 목표였고 울산으로서는 그리고 이한 경기를 위해서만 준비한 것은 아니다. 전북에 두번 그리고 포항에 이날 한번 졌을 뿐이고 지나간 경기는 있고 이제 남은 두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우승이 사실 뭐물 건너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직 1위건 1위는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아직 기회는 당연히 충분히 울산이 유리한 건 사실이고 예, 남은 두 경기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 초대 말씀드렸듯이 주니어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비온전슨이 먼저 선발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비온전슨이 워낙에 이제 A매치 2주 동안 몸이 좋았고 예, 주니어 선수는 좀 아픈 곳이 많아서 예, 후반에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선발 명단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라운드에 이두 팀이 만나잖아요. 맞대결이죠. 그러면 운명의 현대과 더비가 야, 펼쳐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날 울산이 패하고 전북이 승리를 하면서 승점 자체가 이제 54점으로 양 팀이 똑같아졌는데 일단 다득점이 울산이 훨씬 그동안 많이 예, 앞서갔어요. 벌어놓은 게 많이 있어서 51득점, 그다음에 전북은 43득점이란 말이에요. 8골 차인데 뭐 한두 경기 남은 상태에서 지금 뭐 8골 차 다득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승점으로 예, 전북 입장에서 승점이 좀더 많아야 예, 경기 우승에 대한 그런 맞아요. 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다음 맞대결에서 울산이 승리를 한다면은 울산이 57점이 되고 득점도 앞서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유리한 고지를 거의 점한다고 봐도 되고 만약에 전북이 이긴다면은 전북이 57점이고 울산이 54점 있는 상황이라 그 다음 경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맞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울산은 홈에서 광주를 만나고 전북은 홈에서 대구를 만나거든요. 사실 이제 뭐 광주나 대구나 크게 지금 뭐 동기부여가 많이 된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두팀 울산과 전북의 그런 경기 위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또 무승부가 된다면 울산과 전북이 계속 승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는 경기겠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감독들이 또 전략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정말 첩보전을 방불케 하듯이 이제 또 상대방의 그런 경기 소식을 들어가면서 맞아요. 예, 정말 재밌는 예,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정말. 끝까지 알수 없는 그렇죠. 승부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우승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K리그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누가 우승할 것 우승은 근데 같아요? 네. 하늘이 점치해 주는 겁니다. 아시죠?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뿐. 그쵸. 야, 울산 전북은 어떨 것 같습니까? 26라운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무조건. 근데 울산이 사실 이제 또 불투이스나 그런 선수들이 퇴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근데 이청용 선수가 뽑긴 나올 수 있을 하겠죠. 거라고 예. 했잖아요. 김동훈 감독님이. 근데 여기다가 제 생각에 포항이 이번 동해안 더비가 마지막이었는데 이긴 것처럼 네. 이번 시즌 울산이랑 전북이랑 두 차례 만났는데 전북이 다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이 마지막 승리에 좀 방점을 꽉
찍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네. 와, 저는 이제 어떤 팀이 우승을 하던 간에 네. 승점은 똑같지만 다득점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더 쫄깃쫄깃하잖아요. 이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울산이 승리하는 거 아, 아닌가요? 모르죠, 근데 또. 아, 막 울산, 7골을 예, 넣고. 막, 전북이 대구를 상대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참, 탈압박을 그쵸. 잘하시네요. 그럼요. 예. 저한테 둘중 하나 뽑으라 해놓고. 탈압박이 키워드입니다. 현대 축구만 해줘. 알겠습니다. 아, 정말 다음 라운드가 기대됩니다. 다음 라운드 프리뷰를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 네. 프리뷰는 혁혜와 함께 하시고요. 알팀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oodbye.